속보입니다. 일본 동북 지역 후쿠시마 반다이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며칠 전 12월 28일 수요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36번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1998년부터 관측이 되고 있으므로 약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큐슈 사쿠라지마의 폭발적 분화, 그리고 역시 큐슈 아소산의 화산성 미동의 증가, 또한 역시 이번에도 큐슈 후쿠오카의 이상한 냄새 소동은 사쿠라지마 폭발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쿠시마 반다이 산에서 12월 28일 수요일에 화산성 지진이 수요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636번의 흔들림이 관측이 된지 하루 뒤인 12월 29일 목요일에는 오전 1시 47분에 일본 고치현 동부에서 규모 4.3의 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이 도쿠시마 현과 고치현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으며 이 와카야마현, 가가와현, 에이미현에서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진도 3은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고 보행자 중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로프와 후쿠시마가 함께 연쇄 폭발을 하게 되면서 후지산까지 도미노 폭발의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후지산의 최근 폭발 징후 또한 갈수록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참새가 줄어들고 후지산 주변 도로가 주저앉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 전에는 오바마 시의 우구항구에서 3m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잡히면서 더욱 불길해졌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심해 오종입니다. 이렇게 물 위쪽으로 나오지 않는 생물이니 흔히 잡히는 오종이 아닙니다. 더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심해 어인 산갈치가 잡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길함은 더욱 더해집니다. 또한 어떤 전문가의 주장을 보면 후지산 지하에 있는 이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석가는 용암 분출량이 과거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서 일본 수도권 100km가 마비 상태가 될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